일하러 갔었는데. 어, 리츠 촬영하러 갔었죠. 맞아요. 근데 얘랑 왜 같이 있어? 나 미션에서 1등 했거든요. 아, 일하러 갔는데 다시 간 거야? 그럼 이츠 씨 너는... 아, 다른 남자랑 있다 그랬으면 내가 오늘 안 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이건 저희가 촬영을 간 거니까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슨 오해. 일단 이렇게 오시는 게 예의는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얘가 좋아서 왔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현정 씨가 불편할 수도 있고 일단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직 촬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나 차 타고 온 거 억울해서라도 너랑 같이 가야겠어. 같이 가자. 아니 아, 잠깐만요. 저도 일단 차는 대기가 돼 있고 네. 아직 촬영이 끝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섣불리 하시면은 현정 씨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하고. 현정아 너 얘 차 탈 거야 내 차 탈 거야? 아니 따라가고 싶으세요 현정 씨? 나야 주인공 컨택해. 전남에 8군데 외식업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벤츠 C클래스 C63 맡고 있고요. 아우디, RA, 포르쉐, BMW 1300K 하나 맡고 있습니다. 바이크. 하버드대학교 석사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 누가 돈을 세면 줬어. 그냥 각진 대로 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누구 차 탈 거야? 빨리 말해. 근데 오늘은 익재 씨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보내드릴게요. 가자. 아, 미안해요, 윤홍 씨. 아니, 오늘 너무 즐겁게 놀았어요. 아니, 그, 아니 그래도 인사나? 왜 그런 거야? 왜 솔직하게 말을 못한 거야? 내가 솔직하지 못한 게 뭐가 있었는데? 내가 이재 씨한테도 말했었잖아. 미스터 리치는 나한테 일 중에 하나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감정 교환하는 건 진짜잖아. 최윤호 미션에서 네가 1등 해가지고 같이 여행 간 거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이라도 말해줬더라면 내가 이 정도로 서운하거나 분하진 않았을 거야. 그래,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했던 것 같아. 너도 너무 이렇게 급하게 또 격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야. 그때는 진짜 이성보다는 본능이 앞섰어. 네가 나 아침에 되게 진짜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남자랑 그리고 나오는데 최윤호 와가지고 나랑 완전히 스타일도 좀 다르잖아. 뭐라 그래야 돼? 초식남, 완전 초식남이던데? 말도 조근조근하게 하고 나도 강현정 좋아하니까 내 마음이라고 이렇게 차라리 나한테 얘기를 하든지 좀 얘기 바른 척하고 있어 나한테 재수없게. 둘이 얼마나 신나게 놀았길래 이렇게 감기까지 걸린 거야. 그래 오픈컷 하고 스파했다. 왜? 알았어. 뭐 어쩔 수 없지. 네가 만든 요리가 제일 맛있어서 네가 간 거니까 좋게 생각할게. 그러면 아침부터 여러 가지 얘기 잘 들었고 얘기 다 했으면 그만 일어날까? 아니 하나만 딱 확실하게 할게. 이번 일은 최윤홍이랑 어쩔 수 없이 갔다 왔다 치더라도 사적으로 연락하지 마. 알았지? 있지야. 아니 진짜 내 직감을 믿어. 걘 아니고 내가 너한테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네 말 뭔지 알았는데 여태까지는 웃으면서 받아줬는데 더 이상 못 그러겠다. 난 너한테 별로 감정이 없고 네가 이러는 게 나는 부담스럽기만 해. 미안해. 그래서 더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
네가 어차피 그래봐야 소용없는 게 난 계속 지금 이대로 돌진할 거야. 그래서 나 너랑 사귈 자신 있어. 다른 남자 출연자들보다 더 잘할 자신 있고 네가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 뭐 시즌1에서 윤성민 그 무한도전에서 노우철 니한테 어떤 과거가 있었건 말건 내가 그 상처 다 감싸주고 내가 그만큼 강해질 거야. 네가 나한테 끌려오나 안 끌려오나 그거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네. 그렇게 하자. 나 포기 못해. 밖에 나와가지고 모니터링 한번 해보자. 잘했어. 처음에 한 게 더 낫지 않냐 근데? 너 들었을 때 되게 감이 좋은데? 잘 될 것 같은데? 화이팅! 잘 좀 부탁해. 고고야. 안녕하세요. 음악 장르가 개인 소장용이긴 한데 장르가 이제 여자 가수분이 이제 피처링 해주고 제가 랩하는 건데요. 되게 밝아요. 뭐 생각하면 뭐 이미지라도 있으시면 제가 좀 나름 이제 마른 외형이다 보니까 전신 말고 이제 상반신으로 인물 위주로 네. 좀 아이돌 스타일 어떻게 안 될까요? 아이돌 스타일? 엘리트 말고 아이돌로?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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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이게 두서씩 그녀는 나만의 홀링 그녀에게 패닉 그녀만이 my only love 그녀를 만나 어디로 갈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지난번에 술이 맡긴 구두 좀 받아가려고요. 그때 여성분이 블레이드로 하고 싶다고 하셔서. 아, 이렇게 됐구나. 네. 아, 되게 이쁘다. 이게 발이 245예요? 네. 내가 봐도 너무 이쁘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제 마음엔 쏙 들어요. 걔도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지난번에 이거 수리하면서 조금 네. 가격 추가된 거 있어요? 아, 아니요. 200만 원 하신 거기 때문에 가격은 200만 원짜리 동일하세요. 아, 동일하고요? 네. 이걸로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쏙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선물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 야 빨리 좀 와. 오늘 차 못 보셨어요? 와 선정 언니 대박이던데요? 그러니까. 걔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조차를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원래 성격일 수도 있잖아. 성격은 성격인데 우리가 왜 수영이 편에 서서 얘기를 했는지조차를 모르는 것 같아. 그때 내가 솔직히 나도 수영이 편에 서서 내가 얘기를 한 건 맞는데 어떻게 현정이가 두 번씩이나 울면서 장기찡 씨한테 가가지고 울면서 얘기하고 진이한테 또 울면서 얘기하고 이러니까 나 진짜 뭐가 돼. 빅재도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런 스타일 별로 진짜 딱 싫다 이러고서 아니 그러면 싫은 사람한테 울면서 고자질할 일은 아니잖아. 솔직히 전 제작진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꼭 그런 것만 꼬집어서 나온 것도 솔직히 화도 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정 언니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고 편집을 한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봐요. 또 제작진의 문제도 약간 그렇고 약간 미화해서 편집한 게 열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카메라 껐을 때랑 켰을 때랑 똑같이 행동을 하면 되는 거잖아. 우린 다 그렇잖아. 근데 왜 걔만 유독 그러냐고. 그러니까 수영이도 솔직히 카메라 껐을 때랑 켰을 때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는 우리가 카메라 끄면 더 착해요. 걔는 좀 착해. 그러니까, 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이 편을 자꾸 더 들게 되는 거고. 나는 진짜 너무 얄미워서 진짜 복수하고 싶어요. 나는.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도? 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네. 딱 대기 타고 있어봐 너희들은. 알겠어요. 근데 언니 어? 뭔데요? 나 며칠 있다 생일이잖아. 아 네. 아 맞다 맞다. 어 그래서 뭔가 좋은 생각 있어. 안 알려주실 거예요? 아 일단 기다려봐. 저 궁금하잖아. 일단 대기하고 아, 있어봐. 그래서. 대기하고 있어봐. 제작진들도 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 알겠죠? 알겠어. 좋았어. 오늘 한번 당해봐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기다렸잖아. 너 왜 맨날 늦어? 제가 언제 또 맨날 늦었다고. 너 한 번이라도 네가 먼저 오는 날 생각해봐. 있어? 네, 저 되게 많은데요. 언제? 요리 때. 제일 늦게 왔잖아. 그래. 우와. 요리 때. 그리고 언제? 네가 언제 찍었어? 언제 도대체? 저 처음 촬영 때. 제일 늦으셨죠? 그때는 이유가 있었었고. 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사회 봤어? 저 사회는 못 봤어요. 네, 그날 밖에 쓴 날도 없고. 할 말은 별로 없는데 기분이 나빴던 건 사실이에요. 아,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정말 미안하거나 그런 감정이 없는 거야? 전 솔직히 없어요. 왜냐면 언니가 그 상황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저한테도 너무 큰 상처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언니한테 미안한 감정이 솔직히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일부러 울려고 나간 것도 아니었고 PD님께 제발 이 장면 찍지 말아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었고. 하여튼 결론은 우리 넷이서 지지고 볶고 얘기해봤자 답도 없고 어? 애들이 지금 다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 얘기는 나중에 다 하고 뭐지? 조만간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 초대를 하려고. 아 초대해 주시는 거요? 어, 그래서 너도 시간 되면은 네. 하여튼 그러면 그 생일 파티는 한 이번 주 금요일 날 6시쯤에 우리 처음에 촬영했던데 아까 압구정이야? 어 네 늦지 않게 오도록 해. 네 양손을 무겁게 하고. 알겠지? 네 좋았어. 금요일 날 만나 그러면 다시. 금요일 연락할게요. 다 왔어. 여기야. 다시 오려고 했었네. 다시. 선물 준다고 말해놓고 연락 늦어서 너무 미안해. 그동안 뭐 했는데? 아니 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도 어쨌건 연락해서 너 이렇게 좋은 데 데리고 왔잖아. 그때 네 선물이야. 진짜? 응. 우와. 누나 발에 딱 맞을 거야. 우와. 구두 좋아하는 12cm를 했어. 발 안 불편하게 진짜 그때 다. 말한 그대로 똑같이 났다. 괜찮아? 어 완전 예쁜 거 같아. 응. 내 스타일이야. 나 만날 땐 신지만 나보다 커지니까. 고마워. 응. 누나 다리가 길고 날씬하고 이쁘니까 어울릴 거야. 너무 잘 신을게. 너 이거 어디다 갖다 놓지? 일단 여기다 놔둬. 내가 신어줄게. 어? 아예 안 갖고 이거 그러고 돌아가. 현장에 주러 가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알았어. 나 잘 놓을게. 나 사실 좀 현정이가 나도 좀 의문스럽다고 생각했던 점이 뭘 의문스러워? 아니 현정이랑 뭐 있었지? 전날 내가 전화를 했을 때 분명히 내가 일하고 있다 그랬거든. 근데 공항에 아침에 어떤 남자랑 걸어 나오는 거야. 어떤 남자? 최윤홍. 타블로 닮은 애. 나 진짜 순간 완전 기겁해가지고. 야 너 둘이 뭐 했지? 야 너 일하러 간 게 어? 남자랑 간 거였어? 그러면은 놀러 갔다고 솔직히 얘기했으면 되잖아. 이러니까 하는 얘기가 나한테. 아니 미스터리치잖아. 이거 나한테 일이잖아. 이거 너한테도 일이고. 그래서 나 일이라고 얘기한 건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길래. 야 어떻게 저렇게 착한 얼굴에 너무 고운 자태를 하면서 저렇게 진짜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원래 남자들이 여자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어. 그건 어느 정도 관심 있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치? 강현정한테 솔직히 관심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많이 있지. 없다고 아니야, 말고 아니야, 많은 그건 거 아니야? 아니야. 누나, 왜냐면
내가 이제 애가 아니어가지고 누구를 보고 막 첫눈에 반하거나 그러진 않아. 아닌데?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그래. 아니야, 그러진 않아. 왜? 어디가 좋은데? 그냥 그런 아름다운 미모만큼이나 되게 아름다운 성품을 지니고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되게 뭔가 되게 교양했을 것 같고 내 거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되게 진짜 마음씨가 고울 것 같아. 그래, 남자들은 개구리다. 그냥 넘어가자. 남자들은 불안해. 그래, 잘해봐 현정이랑. 아 됐어. 아 해봐. 누나 자꾸 강현정. 나는 오늘 누나랑 만나는 거니까 누나랑만 집중하고 싶어. 강현정 얘기는 하지 마. 했거든. 이미 다 했거든. 나 이때 그 생일이라서 생일 패트 할 거거든. 언제? 조만간. 조만간? 어. 근데 나 말고 또 누구누구? 그냥 뭐 시간 되는 사람? 다. 초대는 근데 우리 미스터리치 출연진만 오는 거지. 내가 다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안 오는 거지. 그럼. 그러니까 너도 초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현정이도 부를 거야? 현정이? 응. 뭐 시간 된다 그러면. 한번 내가 물어는 볼게. 물어는 본다. 물어는. 알았어. 물어는 봐. 같이 출연하는데. 또 안 물어보면 또 그렇지. 그래, 만약에 시간 된다 그러면 뭐 오라 그러고. 일단 내가 다 연락해볼게. 기범이 안녕.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 미국식 인사. 아. 형 이제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그 CD 발매하고 이제 오늘 앨범이요? 오늘 발매됐거든요. 가지고 그거 이제 홍보하고 그것도 활동하고 또 학원 학원대로 또 바쁘고. 형은 진짜 만능이에요. 일단 오늘 내가 네.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조금은 관심 있는 그런 여자분한테. 역시 형 절 찾으실 때 항상 여자 문제가 있죠. 내가 CD를 내가 발매를 했으니까 그거를 주려고 하는데 그것만 주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일단 어차피 너가 캐릭터 사업도 이제 요즘 하고 있고 하니까 CD랑 같이 뭔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형 같은 거나 뭐 그런 걸 한번 주고 싶어. 형 근데 도대체 어떤 여자분이길래 형이 이렇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분을 보면 내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자. 뭔가 사탕 같은 여자. 캔디 같은 여자. 이거 캔디를? 지금 좀 오그라들어요. 어떡해요? 좀 볼까요, 형, 그러면? 응, 한번 보자. 네, 뭐 캐릭터 그때 있던 것도 있고요. 신작품도 또 나왔지. 있고, 네. 근데 여기 없는 것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우선 네? 그거 형. 그러면은 커플로 하는 게 좋잖아요, 할 거면? 그것도 괜찮긴 한데 일단은 뭐 커플 아직까진 뭐 사귀고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형, 남자가 좀 적극적으로 나가야죠. 이거 하고요, 형. 이거 드릴게요. 해갖고 나랑 커플이야. 그래, 이건 나름의 커플, 네. 그치? 잘해보세요, 형. 파이팅. 고마워. 오, 닮았어요, 형. 이거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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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익태 씨랑은 잘 따라갔어요? 잘, 네, 잘 따라갔어요. 그냥 어쨌든 미안해요. 네. 아니 그때는 현정 씨가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보내주는 게 또 예의인 것 같아서 보내는 드렸는데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절대로 양보 못 하고 절대로 안 놔줄 것 같아요. 아 네 하지 마세요. 여기 야경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 바쁘셨어요? 좀 늦은 시간에 만나자 그래서. 아, 사실 오늘은 또 제가 드릴 게 있어서 만나뵙자고 했는데요. 아, 네. 좀 현정 씨한테 필요한 그런 거를 좀 준비해봤어요. 네. 짠! 인형이에요. 이 아이 이름이 피로피로래요. 네. 그래서 피로할 때 이걸 들고 자면은 네, 얘네가 다 피로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현정 씨한테 이제 피곤하지 않고 활기를 넣어주는. 그리고 또 인형이 있어요. 시로시로예요. 시로시로? 모든 게 다 시로시로시로. 아, 네. 네, 현정 씨 하나 가지고 저도 네. 하나 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저 생각날 때 시로시로랑 같이 보세요. 그리고 이 시로시로 인형은 네.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얘한테 말을 하면 소원을 들어준대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밑줄 본전이니까 나중에 정말로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이 아이한테 다 말해봐요. 얘가 들을지 누가 알아요. 진짜 할 거예요? 네. 제가 오늘은 네. 또 마지막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앨범이 발매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너무 오늘 신나가지고 사실 네. 만나 뵙자고 한 거긴 했어요. 아. 그래서 이거 처음 네. 주는 거예요, 현정 씨한테. 그래서 얼른 주세요. 네, 제일 먼저 드릴게요. 우와. 저도 맨 처음 쓰기, 가사를 쓰기 시작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실 랜덤한 남녀를 두고 쓰기 네. 시작을 했는데 제가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계속 듣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간혹씩 현정 씨 생각이 나요. 고마워요. 네, 아니에요.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날 본의 아니게 미안해요. 네, 아니에요. 그래도 뭐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현정 씨 불편 안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건데 그래도 네. 중요한 거는 앞으로 다른 남자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힘든 거 있으면 이하연 항상 말하고요. 네. 윤시로예요. 윤홍이야? 시로. 윤시로. 근데 아까 오빠가 말한 그 전설 정말 있는 거 맞아요? 네. 그 유럽의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에 248년 전부터 내려오는 네, 그런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래도 그냥 믿음을 가지시고 그 전설도 믿으시고 네. 룩셈부르크에 사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일단 믿으시고 네. 네 그렇게 소원을 들어주는 아이로 생각을 하면 돼요. 윤시로. 진짜 나중에 꼭 한번 해볼게요. 네. 유리 언니가 생일 파티 한다고 오라 그런 전화 못 받았어? 와이파이들 예약 전화 한 통도 안 따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내 상식적으로? 막내 너는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 되니? 너 진짜 여우 같다 야. 나 너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다 야. 오늘 뭐 하나 수영이 네. 근데 며칠 전에 자기 때 씨 만났었거든. 오 진짜요? 응. 그래서 이때도 초대를 하긴 했지. 왜? 근데 이때 씨 현정이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현정이는 안 불렀어.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일부러 다른 데로. 진짜요? 어디로요? 그 거기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그 장소. 아 장소. 압구정. 드라마? 안 왔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그리고 걔는 불러도 안 오래지만 네. 안 왔으면 좋겠어. 나 그때 잠깐 커피숍에서 초대할 때도 탐탁치 않아갖고 그냥 막 그런 거 같고 별로 그냥 우리끼리 친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노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생각할 네, 테니까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 왔는데? 들렸지? 네? 아니요. 아 뭐야 난 둘이 생일 파티 하는 줄 알았잖아. 우리 둘이? 아니 이거 와있는데요? 아, 안 와갖고 초대했잖아. 당연히 내가 유치하고 약속 빈손 아니시고 아 왜 다른 애들은 안 오는 거야? 오늘 우리 말고 또 누구 초대했는데? 지금 오늘 하나랑 수영이 장진이랑 강현정 저? 현정이 피는 거예요? 진짜 아니 나 장진 먼저 얘기했잖아 장진이랑 강현정 그러니까 더 티났어요 아 더 티났어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안녕하세요 아, 대충 우리가 온 것 같아, 초대한 사람들은. 네. 와. 이렇게 달랑 다섯 명? 아니, 뭐, 현정이 연락은 하긴 했는데, 친한 대면서 아, 그래. 항상 아름다운 스무 살로 살라는 기념으로. 이런 멘트도. 멘트 네이버에서 베껴왔는데, 사랑하는 유리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끄셔야 됩니다.
이거네. 선물은 와. 와. 물질적인 건데. 뭐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거긴 해. 뭘까? 궁금해. 너 지난번에 이재환이랑 데이트 미션 할 때 1등 했잖아. 응. 그때 목걸이 받았지. 별로 나는 그게 내용이 별로 안 이뻐서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센스 만점인데요 언니?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오 실크래 예쁘다. 초대박 언니 훨씬 나은데요? 우와 예쁘다. 오! 아 예쁘다. 오 이제 센스 있다. 채워주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그럼. 거 아니야? 그럼 채워줄게. 이 선물의 의미는 뭐야? 선물의 의미가 목걸이를 어머 어머 언니 복 받았어요. 그러니까. 언니 이쁘다. 어울리니? 네. 오늘 야 오늘 파진 거 입고 오기 잘한 거 딱이다 딱. 어, 진짜 어떻게 딱이야. 야 이제야 솔직히 말해. 어. 현정이는 뭐고 언니는 너에게 어떤 존재? 현정이는 뭐고 난 존재. 현정이는 아니 나 일단 이응이 둘다 다 좋은데 어 뭐야 둘다 다 좋아? 아니 어째 사람이 밥만 먹고 사 예이 그럼 내가 밥이야 현정이 형 나 같이 찬해주면 안 돼? 아니 둘다 좋은데 현정이는 여우고 너만 고생이야 언니가 훨씬 나봐 인물이고 뭐고 훨씬 나 잘 어울려 그래 잘 어울려 진짜. 야 사겨 사겨 한잔해 언니 한잔해 언니 선물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어 수업 축하해 축하해 아무도 안 왔어? 아니 아무도 안 왔어 이렇게 축제 입고 왔어 근데 실내에서 파티한다 그래서요 어? 아직 안 온 거야? 전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화 좀 해볼게 연락받은 거 없어요? 아, 우리도 이쪽에서 모이긴 했는데 아 진짜 진아, 나 현정인데 너 어디야? 유리 언니가 생일 파티 한다고 오라 그런 전화 못 받았어? 넌 몰랐어? 알았어. 아,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 연락하자. 같이 왔었던 유리 언니가 무슨 연락 못 받으셨다. 우리 생일 파티 예약된 거 없는데. 어 너무 춥겠다. 우산 들어와요. 들어갈게요. 아 잠시만. 아 추워 힘들어. 아니 얇은 옷을 입고 세상에 밖에서 떠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떡해. 아 추워. 아 예약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 오늘 예약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뭔가 착오가 있어 나봐요. 근데 전화도 안 받고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감기가 좀 걸려서 지금요? 아, 오늘 너 생일이어서 내가 어제 잠도 못 자고 연습한 게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내가 분명히 갖고 있는데. 아니, 잠도 못 잤대요.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하루 스케줄 다 비우고 왔는데 진짜 너무하신 거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피지 마세요. 죄송한데 추운데 여기 또 실내인데 춥죠? 아, 감사해요. 어떻게 된 거야? 여기 혼자서 왜 바보같이 이러고 있어요? 유리 언니 생일 파티 한다 그래서. 아, 오늘? 네, 여기 예약된 것도 없다 그러고 다들 전화도 안 받고. 아, 그럼 장소를 지금 잘못 가리키는 거야? 아니면 시간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진짜 못났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근데 그런 유치한 애들과 현정씨가 상종을 하게 되면 그냥 그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해하게 되면 현정씨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 굳게 먹고 제가 어떻게든 장소 좀 찾아낼 테니까 같이 가서. 윤호씨가 무슨 수로 찾아요? 전화도 안 받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장소 자체를 피디님이 잘못 가르쳐 주시잖아요. 알고 계셨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짓이에요? 피디님 알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아, 이게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애 기다리는 거 이렇게 추워서 있는 거 찍었다면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재밌어요? 애 하나 바보 만드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 발상이에요?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찍어야 되는데요? 안 가르치면 저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 안 할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이재 씨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아니 생일 초대 다 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면서 제 앞에, 유희 씨 앞에서. 아, 얘는 생일이니까 생일이면서 내가 춤춘 거고. 고해를 못 지켜줄 것처럼 데리고 가더니. 아니, 그건 그거고. 벌벌 떨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아, 내가 기다리겠어? 왜 존나 와서 이래? 갈라고 왜? 뭐야? 아니, 도대체 왜 애한테 거짓말을? 미윤아, 왜? 아니, 나는 근데요, 중요한 건 왜 오셨어요? 초대 받으신 거예요? 갈 거예요. 갈 건데 일단 바로 받을 거 바로 받고 갈래요. 뭘 받고 잡는다? 왜 도대체 거짓말을 왜 한 건데? 무슨 거짓말을 해? 우리 생일 파티 하고 있는 거 맞잖아. 애는 장소를 잘못 알고 있잖아. 둘이 가서 놀아보면. 갈 거야, 근데 가기 전에. 빨리 가, 빨리 가. 도대체 이런 행동들이 난 솔직히 좀 아니 그럼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하든지 내가 대표로 쟤한테 장소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나를 초대한 사람이 장소가 바뀐 걸 정정하는 거 아니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너랑 1대1로 너를 초대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내가 자리였잖아. 그치? 그럼 내가 전화를 못 받았으면 아니,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거. 연락을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잘못한 걸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는 게 난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아니 그럼 윤호 씨 데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데리고 왔어. 자댕에서 아예 예약된 적도 없대요. 예약이 안 돼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언니. 예약 전화가 온 적도 없대. 예약 전화가 거기 솔직히 와인반들 예약 전화 한 통도 안 따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언니, 상식적으로? 맞네, 너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니? 상식적으로 언니 자꾸 상식에서 따지지 말아요. 그만하자, 그만하자. 말싸움 끝이 안 나. 근데 이 좋은 날이 이렇게 와서 지금 왜, 야, 왜? 우리도 똑같이 얘기해. 우리도 미안한 거 모르겠거든, 현정아? 미안한 바란 적 없거든요. 어. 그럼 왜 저를 초대해놓고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세요? 너 한 번이라도 수영이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한 적 있어? 제가 수영 언니한테요? 어. 수영 언니가 항상 먼저 저한테 쌍욕한 건 미안한 게 아니고요? 내가 쌍욕했니 너한테? 괜히 쌍욕하냐? 막 대놓고? 그럼 제가 수영 언니한테 잘못한 게 뭐죠? 제가 수영 언니한테 잘못한 거 대놓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너? 네. 뭘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한테? 그렇게? 너 검사할 때 솔직히 너 치아 때문에 얼굴 때리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네. 근데 언니가 먼저 얼굴 때렸니? 치셨잖아. 너가 먼저 얼굴 때렸고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언니도 저를 때렸고 같이 때리는 상황에서 얘만 때렸거든? 카메라 다시 확인해볼래?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맞은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는 네 입장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서로 다 얼굴 때리고 배 때리고 싸웠던 경기 아니에요? 그때 이채 씨도 보셨잖아.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에요? 너 그러면은 카메라 앞에 있을 때만 왜 미안하다고 그랬어? 그럼 카메라 없을 때 굳이 미안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 난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를 못하겠어. 너는 네 생각밖에 안 되냐? 너 카메라 꺼졌을 때랑 켰을 때랑 똑같이 행동하라고.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제가 뭘 다르게 했는데요? 카메라 켰을 때만 언니 아까는 미안했어요. 야, 착한 척하지 마 이랬더니 너 아니 당황스럽게 너 그러고 있었지? 아무 말 좀 지어내지 마세요, 언니. 어머. 그럼 우리가 네 명이 다 없는 말 지어내고 있는 거야? 너 진짜 여우 같다, 야. 나 너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 야.